한 해를 매듭 지을 때마다 하루도 엄청나지만 한 해를 건네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갈수록 절감합니다. 자, 오늘은 1월부터 시작된 요한복음 강해를 48번째로 마감하는 마지막 학교로 얘기하면 책거리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또한 해를 또 마감하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울림과 강력한 회복의 말씀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는 부활의 주님께서 낙향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조반을 준비하시는 장면까지 나누었었어요. 이제 오늘은 그 조반을 다 마친 후에 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 속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좀 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서부터 좀 보도록 하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아주 행복하고 따뜻한 자리일 수는 없어요. 차가운 새벽에 모닥불은 피워져 있지만 아직도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들쑤시고 수치심이 가득한 새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호언장담까지 하면서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자기의 모든 결단과 각오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직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스승은 부활하신 후에 이 디베리아 바다까지 찾아오셔서 조반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제자를 부르시는데 호칭이 좀 이상해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질 않고 요한의 아들 누구야? 시모나, 시모나.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옛 자연인으로 살 때의 이름이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좀 봅시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동료 하나가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처음 소개하는 아주 뜻깊은 현장이었죠.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때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페트로스, 이 반석이란 뜻입니다. 게바라는 말은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실상 아직 반석 같진 않지만 반석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성경의 베드로의 이름은 슬그머니 베드로로 바뀌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이 상처가 들쑤시고 있는 수치심으로 가득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시는 중요한 심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회복의 의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수치심으로 가득하고 얼굴을 들수 없는 자리이지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것은 이 스승과 제자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을 떠올리는 호칭이에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뜻이에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쩌면 한 해를 이렇게 매듭짓는 순간쯤에 매우 적절한 장면이에요. 그옛 이름의 호칭으로 부르시는 장면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매우 많은 의미를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그 인칭 명사가 아닙니다. 투톤이라는 말은 남성으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고 중성으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어서 이게 조금 학자들 간에는 아직도 설왕설래 논란이 많은 질문의 구절입니다. 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해석을 소개할 거예요. 그러면 그 해석을 다 듣고 나서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채택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야 될 텐데 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 세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 정도는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첫 번째,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해석을.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그러면 놀랍게도 여기에 비교급으로 물으셨는데 이거 누가 잘 쓰던 화법이죠? 누가 잘 쓰던 화법일까요?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꼼꼼히 기억해 보세요. 이거 베드로가 잘 쓰던 화법이에요. 베드로는 항상 이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쫓아다니는 3년 내내 그가 자주 사용했던 화법 중에 하나가 항상 주변 것들과 자기를 비교시켰어요. 얘네들은 다 달아날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아니 그 자기 혼자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될 텐데 항상 옆에 거를 끌어다 당겨서 얘네들은 줄을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화법을 가장 즐겨 사용했던 인물이 베드로예요.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조금 안 그래도 쑤시는 상처에 소금을 친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의도적인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와 누구를 놓고 비교한 거죠? 베드로와 이 사람들을 놓고 비교한 거예요. 제자들을 놓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사람들이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가능한 해석이 있어요. 두 번째.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흘낏 보면 앞에 질문하고 다를 바 없는 질문 같은데 다른 질문이죠. 목적어가 틀려요. 그렇죠? 예. 미처 눈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앞에 질문을 한 번 더 띄워드릴게요. 돌려보세요.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실까요?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뭐죠? 이런 거죠. 예수님인 자신과 또 이 사람들과 둘 중에 누굴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뭐 안 되면 그 이상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넘어갑시다. 세 번째. 네가 이것들을, 이건 인칭명사가 아니죠. 이것들을 이라고 번역했어요. 아까 제가 모두에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이 헬라 말은 중성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고 남성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중성으로 번역을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쫓아서 제자의 길로 들어설 때
성경을 잘 보시면 배와 그물과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어요. 그럼 이것들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의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와 다시 그 도구를 잡았던 모든 것을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보다 나를 아직도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가능한 해석 중에 우리는 어느 해석을 택해야 전체 이 성경 기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와 자연스러울까 했을 때 첫 번째 해석입니다. 다시 보세요.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뭘로 물었다고요? 비교급으로 물었어요. 이건 누가 즐겨 쓰던 화법이에요? 베드로가 즐겨 쓰던 화법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화법은 사실상 베드로의 헌신의 결정적인 문제점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드러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문제점을 들추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너 이거 고쳐야 된다. 그 암시가 이 속에 사실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즐겨 쓰던 화법을 통해서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을 좀 보세요. 본문을 다시 보세요. 15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구도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 사랑의 고백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야, 이 사람 참 뻔뻔하다. 어떻게 그 짓을 해놓고도 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저 같아도 아마 이렇게 성격상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전 틀렸습니다. 딴 사람 알아보세요. 제가 이 체면에 그렇게 세 번씩이나 주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욕하고 배반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주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 제자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사실상 회복하셔서 맡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짤막한 대화 속에서 참 만감이 교차되는 그 내용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놓고 한참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감히 주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 베드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체면으로 그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까? 예수님은 또 어쩌자고 이런 사람에게 사도직을 회복하시는 듯한 암시를 담은 내 양을 먹이라, 그것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까지 사명을 맡기실까?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섬뜩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구나. 이거는 정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대화를 절대 이해할 수 없겠구나. 저희 어머님이 그 29에 혼자가 되셨어요. 2년 전에 작고하셨는데 그때
4남매가 있었어요. 제가 8살이에요, 그때. 저희 어머니 20살인가 21에, 20살에 결혼을 하신 거죠. 그땐 다 일찍들 하셨으니까. 그리고 9살 된 누나, 6살 동생,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깐난쟁이. 이렇게 4남매가 있었는데, 이제 29에 혼자가 되셔서 그 4남매를 키우신 거예요. 장남이니까 유난히 엄하게 돌아가실 때까지 칭찬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무슨 잘못을 하면 야단을 쳐도 꼭 동생들 안 보는 방에, 장남이라고 체면 깎이면 안 된다고, 동생들 안 보는 방에 데려가셔서 혼을 내거나 야단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의 못남, 약점, 또 수치스러운 일들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리고 어릴 적에 유난히 장남이라고 야단만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도 항상 저에 대한 그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야단을 맞으면서, 한 번도 야단을 맞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없어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니 볼 면목이 없다. 집을 떠나야 되겠다. 이제 어머니랑 더 이상 호적 정리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혼자 고생하시는 어머님, 그런 무게감 때문에 저를 야단친다는 걸 아시고, 엄마 사랑해요, 엄마 잘못했어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주님이 아시는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무슨 완성이 돼서 완전해서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한 해를 지나보면 얼굴 들 수 없는 순간과 기억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올 때면 전부 면목 없는 마음으로 면목동에서들 와요. 응? 그런데 우리가 올 수 있는 근거가 뭐죠? 떳떳해서 오나요? 그런 사랑은 없어요.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 한켠에 주님을 향한 고백을 끊거나 내려놓을 순 없잖아요. 그거를 누가 알고 계세요?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모자라는 사랑이고 흠 많은 사랑이고 연약한 사랑인지 주님이 아세요.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는 그걸로 된 거예요. 그걸로 된 거예요, 그냥. 그 이상 바라지 않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누구나 신앙적인 결백증들이 다 있어요. 떳떳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오해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매주 아닌 한 해를 돌아볼 때마다 떳떳할 수 없는 순간과 기억과 아픔들이 더 많아요, 주님 앞에. 그런데도 한 해 끝에 또 이 마지막 날, 주일날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주님, 그래도 저 주님 사랑해요. 저희 이 신락 같은 고백을 제가 주님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걸로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세 번째 고백을 잘 보세요. 7절에,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하여? 근심하여. 자꾸 물어보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근심해서 이렇게 얘기해. 이르되, 주님, 모든 걸 아시오매. 여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뭘 하실까요, 주님이? 여러분, 얼마 전 자기 가슴에 비수를 꽂고 등을 진 바로 장본인이 이 제자예요. 자기가 가장 혹독한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갈 때 이 제자는 어린 여자 앞에서 아니다 모른다 욕하며 부인하던 제자예요. 그거 본인이 더 잘 알고 예수님도 다 알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다 아시면서 왜 이러세요? 걱정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래도 저 주님 사랑해요. 여기에 이 누구도 헤집고 들어갈 수 없는, 누구도 이 관계를 깨부술 수 없는 주님 쪽에서의 단단히 붙들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해를 이렇게 주님 앞에 이제 마름해야 되는 자리에서 어쩌면 이 베드로의 마음이 내 마음하고 똑같을까? 우리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너졌던 자리, 실수했던 기억들,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요. 그런데도 제 마음 한켠에 주님, 그래도 주님이 저 잘 아시잖아요. 저 주님 사랑해요. 그걸로 된 거예요. 세 번에 걸쳐서 질문 그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확고하게 이 제자에게 사명을 맡겨요. 그런데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 단어가 언어플레이를 통해서 깊은 우리의 과거를 뼛수시게 들추어내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볼까요?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뭐하고 있었어요? 먹고 있었어요. 여기 먹이라라는 말이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채택합니다. 또 한 군데를 볼까요? 소위 그 돌아온 탕자, 돌탕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데 그 15장에 보면 둘째가 아버지 두 눈 뜨고 살아계신데 유산을 요구하죠. 이거는 신명기 율법에 근거해서 돌에 맞아 죽을 짓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무슨 이유인지 그 말도 안 되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줘요. 그리고 재산을 챙겨서, 아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챙겨서 아주 국경을 넘어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향했다는 것은 돌아오지 않을 각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창기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싹 탕진을 해버려요. 이제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는 유대인들이 가장 율법에도 혐오하는 돼지치기가 됩니다. 그리고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기에 보면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어떻게 하였는데, 예, 돼지가 먹고 돼지를 치는 이 표현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유대인들에게는 막장에 떨어진 모습을 그려내는 그림이에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지경을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절묘하게 이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쓰면서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회복하여 맡기시는 그 표현을 쓸 때 이 단어를 채택했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의, 아니 베드로를 대표하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얼마 전까지의 모습이 어떠했다는 겁니까? 바로 이 막장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돼지를 치고 돼지를 먹는,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토하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회복해 주세요.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지금. 아니 주님이 이 연약한 제자를, 실패했던 제자를, 아직도 온전치 못한 고백으로 서 있는 제자를 틀림없이 아셨을 텐데 그냥 한 번 더 믿어보는 걸까? 아니에요. 여러분 19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반절에 19절 하반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나를 따르라는 말을 좀 거칠게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제부터 나랑 같이 가자 그 뜻이에요. 이제부터 나랑 같이 걷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사도로 회복을 해서 이 직무를 맡길 텐데 이 사명을 다시 시작해야 할 텐데 이젠 너 혼자 네 마음대로 하게 버려두지 않는다. 이제 나와 함께 이 길을 걷자 그 뜻이에요.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나자 이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것이 오늘 18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죠. 18절을 우리 전체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베드로의 젊은 날과 늙어서 펼쳐질 날들을 정확히 구분했어요. 그리고 그 두 기간을 이렇게 설정을 했네요. 젊은 날에는 항상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았어요. 스스로 띠띠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고 혼장담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그것이 전부 자아가 중심이었어. 자기가 중심이었어. 근데 늙어서는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죠? 남이 너를 띠띠우고 내가 팔을 벌리고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숙이라는 게 뭐예요? 성숙이라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살아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없어진다는 걸 깨닫는 게 성숙입니다. 젊은 날에는 우주가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죠. 우리는 그래서 두 개의 가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의 가방에는 이 세상은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고백이 한 켠 있어야 되고 동시에 나는 먼지와 흙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인간은 이 양자 속에서 본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상황을 훗날 성경 기자가 어떻게 소개하는가를 사도행전 12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띄워주세요. 헤롯이 지금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왔어요. 야고보도 죽고 스데반도 죽고 무시무시한 환란이 폭풍처럼 닥쳤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옥에 갇혔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되게 둔했던 것 같아요. 잠이 와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다음 절 시작.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자, 이 띠를 본인이 했어요? 천사가 시킨 거예요? 천사가 시킨 거예요. 하건을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다음 절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 모든 과정이 그대로 베드로가 지금
자의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까? 뭔가의 영적인 존재에 이끌려가는 겁니까? 지금 이끌려가고 있어요. 젊은 날에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늙어서는 베드로가 스스로 띠를 띠는 게 아니라 옥중에서 밤을 지내다가 천사에 이끌려 띠를 띠고 천사에 이끌려 옥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마지막에 스승이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두고 죽은 그 십자가에 나는 감히 스승과 같은 방향으로 죽을 수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기록들이 고대 문서에 남아있어요. 클레멘트 고증서라든지 또 성경에는 채택이 안 됐지만 베드로 행전이라든지 이런 기록에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기록들이 전설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팔을 벌리고라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죽음인지 누구나 다 알아요.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베드로에게 지금 암시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성경을 보십시다.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여러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누굽니까? 이건 요한이에요. 요한이 따르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인간이 잘 안 바뀌어요. 원래. 예? 금방 누구와 누구를 비교시킵니까? 자기와 이 제자를 또 비교시키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속이 상해서 그 본문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세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금방 뛰쳐나가서 얘는 안 죽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농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과일을 농사 지려고 심어야 되는데 어떤 일꾼에게는 예, 넌 땅만 좀 파라. 어떤 일꾼에게는 너는 이 나무가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비바람이 오든 폭풍우가 불든 너는 원두막에서 하여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나무를 좀 잘 관리하고 지켜라. 그리고 어떤 농부에게는, 일꾼에게는 자네는 추수의 계절이 되면 그 열매 맺힌 거 금방 따야 되니까 열매만 따라. 그러면 최종적으로 박수는 누가 받겠어요? 당연히 열매 따는 사람만 박수 받아요. 근데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농사가 다 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땅 파는 사람은 땅 파고 가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든 폭풍우가 치든 그 과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은 원두막에서 그 과정을 지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그 몫을 내가 선택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주께서 맡기는 게 사명이에요. 자, 베드로는 그렇게 일찍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그걸로 베드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생전 신경 썼던 요한은 아주 오래, 아주 길게, 가늘게 살아남아서 뭘 했나요? 이 글을 남기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생생한 유언과 증언과 기록을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길게 남아서 증언함으로써 영광을 돌린 거고, 베드로는 이방의 복음의 문 열어놓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거예요. 어느 게 낫다 못하다의 평가는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한 해 떠밀려 끝에 서게 되면 참 유쾌했고 만족했던 일이 더 남습니까?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더 많이 남습니까? 환장할 일이 더 많이 남죠. 그게 인생사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내가 일상의 직무 속에도 맡긴 역할이 따로 있을 뿐이에요. 누가 영광을 받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대할 것은 바울의 고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무슨 말이에요? 당대 최종적 심판대가 황제의 심판대입니다. 바울은 지금 붙들려서 사형 언도당하고 집행 날짜만 남겨두고 있을 때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이 들러붙어도 이 판결은 못 뒤집습니다. 한 사람이 뒤집죠. 바울이에요. 아니다. 이것이 최종적 평가가 아니다. 내게는 더 궁극적이고 더 진정하고 더 영원한 평가가 아직 남아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멋지게 이 땅의 평가를 한 방에 뒤집어요.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들 속에 깊은 울림이 되고 원리가 되어서 한 해 속상한 일, 억울한 일, 평가받지 못한 일에 모든 생각을 연연하지 마시고 또 새날 우리에게 허락할 은혜를 바라보면서 다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